지금 아 도덕적인 최고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수준이 아니라 뭐였다? 극단이었다. 아시겠죠? 단을 잡은 거였더라. 그래서 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양은 이미 양이 아니고 진리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적으로 실현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동시성과 양면성이 반드시 원불교에서는 해결돼야 될 진리관이에요. 네. 동시성과 양면성. 이거 원불교 진리관에서 이게 빠지면, 이거를 놓치면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자, 동시와 양면이라는 것이 뭔 소리예요? 동시라는 것은 음양의 총섭된 자리가 동시고, 이게 총섭이고, 양면은 양. 갈라진 자리요. 자, 그렇죠? 자, 손, 그러면. 동시, 동시. 자, 동시에 하면 손이죠? 예. 자, 양면으로 얘기해보세요. 바닥, 손등. 손바닥은 손등은 양. 양. 그래서 이게 양면이지만 서로 바탕하여. 그랬죠? 예. 서로 바탕했어, 안 했어? 했어. 바탕하여. 불생 불멸과 인과 보응의 진리가 어떻게 해서 서로 바탕하여 두렷한 이론상의 진리를 이루었다 그 말이나 이 똑같은 소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동시와 양면이라고 하는 것이 뭔 소리고 우리가 경전을 이해할 때 아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은 무엇이 음이고 무엇이 양이야? 불생불멸의 음이고 인과 보응은 양. 왜 인과 보응이 양이지? 나타나는 거. 그렇지. 인과 보응은 나타난 우주만유가 뭘로 돌아가? 뭔 법칙으로? 불생불멸의 원리에 반영해서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나타난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인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래서 이 양면을 공부할 때 자, 선, 악, 그래요. 여기서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음이요? 선이 양이고 선이 양이고 음이. 악이 음이죠.
내가 저번에 그 10년 공부하시는 우리 지성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성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꽃을 사왔어. 꽃을 사왔는데, 그거는 꽃을 사온 사건은 그냥 꽃을 사온 것이지. 근데 그걸로 해석하는 방법은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 신랑이 꽃 사왔어. 다 첫 번째 반응. 뭐? 어떡해요? 재지엄마. 재지엄마. 잘못한 거 있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반해. 그런데 또, 또 다른 반응. 오, 감사. 행보. 그리고요. 세상에 돈을 얻어주지. 아깝게 이대로 와서 뭐. 아이고, 저렇지. 먹을 것을 사오지. 또, 또. 무슨 나? 사랑하나봐. 어? 사랑하나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우주만유의 그러니까 성립, 청수, 성 있지? 네. 성립, 청수, 성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청수, 성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뭐 저기 저 물소리가 시끄럽고 막 그 멋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공으로 채 안 잡혀서 시끄럽게 느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꽃을 사온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습관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나한테 정말 진리적으로 활용될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세상에 그 사랑에서 꽃을 사왔다고 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죄진 거 있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쨌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이것이. 진리적이지 않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동시와 양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는 낮이지만은 저기 미국은 뭐예요? 밤이죠? 나보고 밤이고 떨어져 있어. 한테 붙어 있어. 그냥 돌고 돌 뿐이지. 이게 돌고 도는 것이지. 뭐 하나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동시성과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진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진리적이어야 된다. 진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가 있는데 이해가 확 하세요. 한 번 응? 아직도 막 히비리리요? 가리가 안 나? 이제 다 났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뭘로 우리한테 생활 속에서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 있어니?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생활 속에서 탁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내놓으신 것이 뭐예요? 작년 1년 내 이거 갖고 배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진리를 써먹고 내가 진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려면 이걸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아까 훈련 그랬죠? 훈련. 그럼 훈련. 훈련하고 다른 말, 같은데 다른 말 뭐가 있죠? 훈련한다. 선언. 선언.
좌선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뭔 선? 무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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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다. 또 공부한다. 공부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이 말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똑같은 의미인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왜 일상생의 용법이 1, 2, 3주를 갖고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든 하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을 해서? 마음의 자유도 없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말은 딱 맞는데, 말은 딱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 자, 마음의 자유를 음양을 총섭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어져 안 얻어져? 얻어집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 네.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얻으려고? 얻으려고? 이게요, 지금 교리에, 원불교 교리에 전혀 합의가 안 난 거예요. 하수님 원불교 몇 년 다니세요? 아, 다행입니다. 30년 됐다고 하면 돼지라 하면 자, 원불교에서 사막 수행을 한다. 이거 사막 수행이야, 수행 아니야? 수행이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수행을 하는 것은 뭐든 하고 하지? 수행하고 딱 대비되는 게 뭐예요? 신앙이? 기지? 그러니까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이번에 딱 외워야 돼요. 이거는 오늘 머릿속에 싹 들어가고 외워요. 수행하고 선하고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중만이를 은혜롭게 활용하려고. 이 우주만이는 원래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그 은혜로운 것을 바탕에서 교리를 정해놓은 것이 뭐예요? 사은이지. 사은. 응? 우주만이를 네 가지로 분류하면 뭐예요? 선지부모 동포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만이는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다? 은으로 연결되어 있다. 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은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선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응? 이거를 잊어버리고 공부하면 사음과 사막은 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막을 하는 것은 사음을 잘 은혜롭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는 것은 음을 치고 내가 수행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은혜롭게 활용이 돼야 안 돼? 치는 순간 이미 행복을 내가 입어. 그러니까 은혜만 수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탕이 안 돼 있고 이거 다시 가르쳐주면은 안 돼. 이런 거는 딱 오늘 떨어져 버려야 돼요. 오늘 요 공부하고 나면 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무시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먹는 걸 사실 도둑이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딱 떨어져야지. 이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뭐든 하고 우주만유를 은혜로서 활용하면 내가 복락이 갖춰져 안 갖춰져? 복락만 갖춰져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고 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어디로 놀러 가고 싶지 왜 여기 와서 못 알아 공부해요? 그래서 원불교 교리는 전부 다 보면은 요 두 가지가
신앙과 순행으로 보면 양면이지. 근데 이것이 두 가지를 모아서 얻으려고. 은혜로. 은혜로 오면 하나지. 그죠? 은혜롭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양면과 동시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알고 해야지. 우리가 막 이거 쭉 엎어져서 이거 1년 내에 해도, 1년 내에 해도 이 가리가 안 나는 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해준사님이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가서 이분을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스님들 한생 가지고 됩니까? 한생 가지고 안 돼요. 몇생 바꿔야 돼요. 몇생 바꿔야 돼. 근데 대동사님은 여러분들 이 생에 끝낼 수 있어 없어 이거?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인간들이요. 이렇게 복을 받고도 받을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지. 근데 진짜 우리들이 조금만 잘 가르쳤으면 여러분들한테 20, 30년 허비 안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아이고, 염치 없어. 그 책임은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조치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그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은 참 우리가 미안해요, 정말로. 이 가리를 이렇게 다 건네줬다는 거.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은혜에 바탕하지 않은 수행은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 이거예요. 쓸데 없다 이거예요. 바탕이 아니니까. 뭔 소린지 알겠지? 이것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해야지 효과가 나지. 근데 이것 사막을 오라고 하면 사흘을 잊어버리고 사흘을 오면 또 사막을 잊어버리고 또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공부에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일원상의 진리를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세상에요. 일상수행요법 1, 2, 3절 보고 눈물을 흘린 자는 흘리지 않는 자는 원불교 교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진짜 1, 2, 3조가 빠지고, 저번에 어른님이 한번 오셨어요. 강연을 해야 되는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거 강연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이 인간 어린 애기를 그 낳았는데 늑대가 물어봤어. 그러면 그 아이가 늑대 인간이 될까 인간이 될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분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 입증된 것이고 늑대 인간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본능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있잖아요. 뇌가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제로 상태예요. 백지요, 그야말로.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찍는 대로 입력이 되면서 과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 그 전생이 많이 닦은 인간이라도 이 생에 와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을 가르친다는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다 남한테 배웠다는 게 전제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맞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 개, 그 늑대 소리, 늑대 언어, 늑대 먹는 방식 다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하는 것은 뇌에 그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건 다 남한테 처음부터 전부 다 내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 배운 은혜를 모르고 가리키는 것만을 배우며 항상 양면을 다뤄야 돼. 가면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가 배운 거 어렸을 때 제로 상태에서 배웠다는 거는 아무 느낌도 없으면서 지가 대학 나왔어. 신랑이 유명한 S대를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부인하고 살면서 무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인간도 있지. 하지만 무시하는 인간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무시를 하는 것은 지가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가 처음에 이거 남한테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소도 쉽고 넘은 것 같다 배운 것이. 화력을 믿지 않고 자력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가르친다는데 사람을 무시해. 우리도 깍깍깍 걸려. 왜냐면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얼른 가르쳐 주자, 안 가르쳐 주자. 우리도 그런 유혹을 느낀다니까요. 그때 지금 빨리 공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공짜리로 돌아가고. 그러려면 이 1, 2, 3조가 바탕 안 되고 정말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상생 요법 구조를 하려면 일상생 요법 1, 2, 3조 왜 앞에 있겠어?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구조 천만에요. 천만에요. 뒤에 지금 앞에는 사막 8조가 나오죠? 뒤에는 뭐가 나와요? 상세가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막이 바탕되지 않은 사은이 가능할까? 이 조각이요, 반절. 그러니까 항상 그 구조가 사막과 사은으로 구조가 딱 내 눈에 들어와 버려야 돼. 아, 그래, 지금 바탕이 뭐가 먼저 바탕이 돼야 돼? 구조만을 잘 사용하고 사은을 잘 실행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그런데 이것만 자꾸 배우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난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 유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 이걸 놓치고 수행을 놓치고 어떻게 지가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냐? 저번에 우리 형 교무님이 사유에 대해서 해줬죠? 사유를 해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행위를 어떻게 우러러 받들어 모실까? 이것이 사유요. 우러러 받들어 모셔야 될 것이 자력을 양성하는 것, 지자를 본의하는 것, 타자녀를 교육하는 것, 공도자를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 행위를, 우리가 신앙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니 신앙을 자르지? 신앙을 자르려면 무엇을 해야지? 아,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 안에서 자. 이게 바탕이 안 돼. 신앙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야 그렇게 살아갖고 우리가 뭔 신앙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행위가 바로 뭐예요? 사유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부녀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유부녀으로 사유를 갖고 해요. 사유. 내가 오늘 자력 양성했냐? 정신의 자주력 오늘 내가 하루에 힘쓰고 살았냐? 경제에다가 힘쓰고 살았냐? 이거 다 유부녀를 그쪽으로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사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정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사음과 사막이 동시에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안목이. 참 이 겁난 일이지만 또 알고 보면 사실 기름 눈만 떠면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렇죠? 일상 생활 속에서 받고 행해야 될 기묘한 요법이 신앙과 수행이구나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일상적인 구절 보는 순간. 그리고 항상 감행할 때도 지금 내가 1, 2, 3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주를 세
5점을 세게 묻는 거, 7점을 세게 묻는 거, 8점을 세게 묻는 거, 9점을 세게 묻는 거, 이게 딱 가리가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리가 안 나면 강연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진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살 수 있다? 광대 무량한 다원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방법이요. 근데 대령사님은 그 개교의 동의 속에 정말 정신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안 내놨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것을 비전에서 싹 보여줘.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든 너무 너무 재밌고 훌륭하고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엄밀히 개교의 동의 너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 세상에 어느 경전에 이런 비전을 내는 경전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경전 아니면. 그래가지고 내가 음을 수용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음이 다 수용됐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뭐라고 해야 돼? 정신세력이 확장됐어요 하고 우리 서로 경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전화할 때 제발 좀 내가 수용하고 나면 음이 딱 안 되다가 음이 딱 수용되는 순간 전화 딱 할 때 전화해갖고 뭐라 해야 돼? 교수님 정신세력이 확장됐어요 그러면 하고 딱 하이파이브 하고 전화해. 우리도 정말로 문답감을 읽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이에요. 우리 보통 3시간이에요. 힘이 다 빠져버려. 이 문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입으로 전기를 다 빼먹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 하려면은요 우리한테도 도움을 주어야 해요 안 주어야 해요? 여러분들 주어요. 이거 봉사하는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하다가 그 봉공하다가 힘이 딸려 안 딸려? 딸리면 그 우리도 케어받지 않으면 우리 또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을 봉사하는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정신세력이 확 차겠어요 하는 순간 우리가 보람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러면서 힘을 확 받아.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벌려야 될 가장 큰 운동, 뭐? 정신세력 확장한다. 요거요. 요거 말고는 없어. 우리가 이 정신세력을 확장하는 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엉글게 나오는 운동은 없다고 봐요. 내가 낙은 다 이미 다 주었건만은, 이것을 낙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낙은 아닌 것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정신세력이 확장됐어요 하고 말해주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케어해주는 또 봉사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심지 이 심지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음땅 마음땅 마음땅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심전 심전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심전이라고 해야 정말 이해가 확 가. 그러니? 왜냐면, 심지가 전이죠. 그죠? 마음 밭. 그러면 저 설명하기가 참 쉬워져. 자, 이거 설명할 때 있잖아요. 마음 땅은 내 외관에 있어, 없어. 이게 경전이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 반드시 있죠. 네.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전이라고. 예? 심전은 곡식이다 하나. 맞아. 심은 대로 나죠. 심은 대로 나는데 심었다고 무조건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맞아야 나?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이. 조건이 맞아야 나는데, 이 조건이 뭐예요? 이 싹이 날라면. 그냥 땅에서 싹,
싹이 말랐냐. 그 조건이지. 습도, 온도, 뭐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난다, 안 난다. 절대로 나는 법은 없다. 조건이 맞는 것만 싹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년에 한 번 피는 그 뭐 선인장 있지. 이 꽃이 조건이 안 맞으면 피어요, 안 피어요? 죽었다기는 안 피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도 1년짜리, 여러분들이 심어놓을 때 1년짜리, 2년짜리 다 골고루 뿌려놨어요. 여기 골고루 다 뿌려놨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맞는 것만 딱 치고 나와. 근데 이 치고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나고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원래, 우리 원래 마음에는, 원래 마음에는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야, 이것만은, 이것만은, 없건만은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양면성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없건만은이라는 거는 요소는 내 심장에 이미 갈바 있어요, 없어요? 나올 요소가. 갈바 있어. 구, 공, 역시 구, 족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근데 나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심지어서 이해를 하세요. 여기까지만. 근데, 그러면 노란한 어리석은 그름이라는 말이 뭔 소린지를 알아야지. 어느 때에 유난해졌다고 하는 건지, 어느 때에 어리석다고 하는 건지, 무엇을 그러다고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돼. 유난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저기 보면 마음이 그렇게 돼. 정신수양에 요즘 보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죠.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작용할 수 있는, 아까 진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궁원정이었듯이, 우리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똑같아요. 진리하고. 똑같아. 근데 이 마음이 하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다음에 어리석다 하는 것은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란해졌다 그 말은 뭐가 요란해졌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란해졌다. 감정이 무엇이 감정이요? 이로에다 에오 요 외에 뭐 사실 몇까지 뭐 요런 감정이 그때 원래는 없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감정은 아 요란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 내가 희로애락의 감정에 흔들렸구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어리석다 그 말은 무엇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이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리석다,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 우, 그치? 우가 원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자.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리석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물교를 다닌 사람한테 설명할 경우와 오물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할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일과 이치. 그렇지.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과 이치를 설명해 주면 되고 오물교를 아는 사람은 대소유로 이치와 시기의 일. 저는 알지 못하고 자연히 지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치와 일을 모르는 거. 이치와 일을 모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치는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일이 무엇이 일이요? 시기지. 일이 뭐?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로운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모르는 상태를 어리석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만 신이 이해는 끝이 다 안 나.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있지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옳다 그런다. 근데 지 맘대로 하는 건 자연자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옳다고 지 맘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꼬부삭 갖고 온 것도 똑같이. 난 나한테 잘못 죄진 것이 있구만. 잘 보여야 되는 꽃 샀구만.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꽃을 사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지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 비, 이에는 어떤 것으로도 가리가 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도 어리석음을 면할 길은 없어. 지 마음대로 해갖고는. 지 마음에서 일어난 대로 해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치를 들이대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요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리석음이 뭔지. 그리고 이치, 그래서 대소용문 이치, 대소용문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우고. 조금 이따 배우기로 하고. 우선 아 심히 이해가 가리가 안 난다는 것은 뭐를 모른다는 것이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구나. 진리에다가 대입하지 않고서는 심히에는 절대로 판단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 지토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토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렇다 해롭다 다 지토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어리석음이구나. 이게 떨어져야 돼. 자, 그름. 그러면 이 그름은 이거하고 연결이 있을까 없을까? 연결이 있겠지. 그건 그름이 무엇이 그름이야? 이게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옳은 일은 행하고 그른 일은 놓고 이로운 일은 행하고 해로운 일은 놓고 이것이요. 이거 이것이 그 그름. 그리고 여기서 흔들려갖고 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상태 뭐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치적으로 옳은 것과 이로운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다는 것은 뭐냐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 말은 뭔 소리야? 옳은 일은 안 하고, 이로운 일은 안 하고, 비와 해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는 것은 뭔 소리냐면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지. 뭔 얘기? 이게 이제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는 자, 어떤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물이 있어, 물. 물 속에는 경계에 따라서 무엇이 될 수 있어? 물이. 얼음, 안개, 비, 눈, 다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물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뭐 때문에 이것이 돼야? 경계 때문에 되는 거지. 원래 이것들이 원래 물 속에 들어있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이 물과 같이 있는 상태다. 그 말이 없다는 우리 마음에. 이 자성자리에는, 심지에는, 진리에는 이런 요소로만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원래 이 요란함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요소로만 있을 뿐이야. 물로만 있을 뿐이야. 그러다가 그것이 무엇을 당하면 경계를 대하면
작년 이현님이 그렇잖아. 그런데 경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 그 말이래. 경계에 따라서 있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있어진 것은 요란함으로 있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요란함으로 있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잖아. 근데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부정적인 감정도 진리다. 그 말이 아니야. 긍정적인 감정만 옛날에는 진리로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도 진리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과거 해석하고. 있어진 것은 반드시 뭘로만 있어질 수 있어. 원리적으로 보면 음과 양으로 있어질 수 있다. 있어진 것은 반드시 음양으로 있어지지. 이 요란함도 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양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뭐다?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으로 있어져도 뭐? 진리. 양으로 있어져도 진리. 이것을 알고 가야 다음에 이런 사회 진리를 배우면 확 가리려다. 응? 확 가리려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양은 좋은 거, 음은 나쁜 거. 그래서 이 음은 쳐야 되고, 제거하고, 버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 양도 어찌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응? 그게 안 그래요. 음도, 그리고 양도, 음양 다 뭐의 대상일 뿐, 공부의 수행의 대상일 뿐, 좋고 나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공부하고 저렇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공부만 할 뿐,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마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진 이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분을 잡으셔야 돼요. 있어진 이것만 잘 훈련해도요, 우리요, 50%는 성공의 인생. 성공의. 그러니까, 가끔으로 나타날 때, 내가 진리적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진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감정이어서, 어리석으면 뭐일까? 어리석으면. 생각이, 우리 생각. 이 마음은 감정과 뭐과? 생각과. 자, 그러면 뭔 일일까? 실행, 의지. 이게 의지. 실천. 근데 자꾸, 원불교 공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자꾸 비난해. 실천도 못 하는 것들이 뭔 입으로만 나달라다라냐. 근데 실천은 못하는 것들이라도 입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나달라다 하다 보면 하는 말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싸잡아가지고 꼭 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 공부한다는 것들이. 그거는 진리 중에서 뭐 한 가지만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잡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시고.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싶어야 돼. 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나로 볼 수 있어야지.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실천도 못하는 것들이. 내가 아까 딱 저 뒤에 쓰레기통을 딱 봤더니 그 물에 이렇게 적셔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응? 비배. 해. 자, 비배. 그것도 한 통에다가 종이도 한 통에다가 컵도 한 통에 다 넣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것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딱 보니까. 쓰레기통이 처음부터 어떻게 있어야 해요?
신이 올 수 있도록 놓아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다 그러는 거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내려가면서 부모님한테 그 요거 하나 더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분명히 딱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려다가 막았어요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화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이게 긁는 것은 시천을 갖다 못 온다고 보면 요란해져 안 요란해져. 기분이 상해 안 상해. 확 뒤집어지지. 그러면 시비 이해가 제대로 판단이 돼야 돼. 요거는 셋은 반드시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내고 딱 지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거 다 빼놓고 요것만 갖고 지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독한 말을 쓰고 악한 말을 쓰고 센 말을 쓰면 이건 어찌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에? 기억을 하는 거. 요것만 갖고 지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그런 애만 갖고 지나가면 또 뭐가 돼요? 이것과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딱 나면 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이렇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안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요 두 가지가 정리된 상태여야만이 요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진 이것은 반드시 음향으로 나타나는데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응? 음으로 나타나도 진리, 양으로 나타나도 진리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 말을 종교적으로 하면 신앙한다. 신앙한다. 이 말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있어진 어떤 것도, 근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나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빨리 신앙이 돼. 근데 나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교구장님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교구장이 그래가지고, 비난한 마음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서 막 금방 그러죠, 그냥. 금방. 아, 이거 근데, 이거 공부하면, 이게 이제 알고 씨부리는 거고, 모르고 씨부리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알아차린 상태에서 씨부리느냐,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막 씨부리느냐, 이게 교문은, 음으로 절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나올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 교훈가 아니라 종법사도 마찬가지요. 네? 음으로 안 나왔으면 이거는 인간의 인간이 아니야. 죽은 사람. 이미 저 가야 될 사람이요. 시체는 안 나오지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음의 진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는 나무에서 곧 생선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나와도 내가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못하는지 표준을 나한테 줘야 해요. 상대방한테 줘야 돼. 절대 핑계는 저쪽에다 두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맞을 때마다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저기에서 이 깃대가 붓기가 바람이 흔들어 내가 흔들어. 내가 흔드는 거야, 내가 흔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있어진 안에서 그게 딱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딱 인정하고 이걸 딱 수용하면 말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그 사람 입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딱 두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구분이 됐다가 아 신앙인이었다가 안 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인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린 순간 나는 이미 신앙인이다. 여기서 용식 요구만 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